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민사 소송은 끝났지만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말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틀 뒤엔 고려대학교 역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 혐의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 부산대와 고려대에 제출된 조씨 관련 서류도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씨 측은 곧바로 두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상대 소송에선 1심에서 지자 곧바로 항소했고 고려대 상대 소송도 다음 달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 씨는 돌연 자신의 SNS에 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조 씨가 소송을 포기할 뜻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입학 취소 처분이 모두 확정되고 조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조 씨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 비리 혐의로 형사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재작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전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시효가 중지됐습니다. 최종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까지로 검찰로서는 두달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 씨는 이미 정전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법원에서도 판결로 확정된 만큼 검찰로선 기소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온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형사 관행에 어긋나고 정치 보복이란 여론의 거센 비난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조 씨가 이 시점에 소송 취하를 밝힌 건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자숙하려는 태도를 보인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